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0월 셋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예배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여
번역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예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67번 잠언 3장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예림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하루하루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실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가을이 되어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여간입니다.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서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사울 예수님과 충돌하다라는 귀한 제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이구. 오, 아까 이든이가 말한 게 여기 조명이 살짝 돌아가는 바람에 여기 끝이 조금 네,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것 같은데 보는데 크게 우리 친구들 지장은 없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곳에 함께 모인 친구들. 오늘
뭐 오랜만에, 몇 주 만에 뭐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 지난주에 보고 오늘 본 친구들도 있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벌써 10월 세 번째 주일에 저희가 만났어요. 10월도 한 보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삶들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10월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기를 바라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초대교회가 잘 만들어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성령님께서 그 시절에 그곳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가시고 우리와 계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실 거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잘 굴러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톱니바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기억나나요? 네,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금도 여전히 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것도 말했어요. 기억이 날까요? 기억 안 나?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리도 들은 것 같아요. 눈빛도 받았어요. 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우리 친구들이 일단 성경을 읽었지만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와! 한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요. 그 소년을 다른 한 소년이 구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연못에 빠져있던 소년은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그 소년을 구해준 친구는 가난한 집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둘은 세상에 둘도 없는 굉장히 찐친 절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 친구가 그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얘, 너 소원 하나만 말해봐. 그랬더니 다른 구해줬던 친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부잣집 친구가 자기 아버지에게 친구의 소원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가난한 집 소년은 그 아버지의, 친구 아버지의 도움이죠, 그 도움으로 런던에 가서 진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의사, 맞아요, 의사가 되었어요. 이 의사가 바로, 네,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까요? 우리 수영이가 말해준 것처럼 페니실린 알죠? 항생제, 최초의 항생제고 세균을 이렇게,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플레밍은 하나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에 걸려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살려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까지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처칠입니다. 어제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제2차 세계대전을 종전으로 이끌었던 영국 총리입니다. 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죠? 모든 만남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 네. 왜냐면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거나 하는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의 길에 있다가 완전히 구원받고 생명의 길로 옮겨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우리 친구도 오늘 성경에서 등장했던 그 인물 주인공은 바로 네. 아우 무섭게 생겼어요. 사울입니다. 네, 사울은 굉장히 엄격하기로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가문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아주 엄격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배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에 배워왔던 그 율법과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그 이야기들을 내가 들었을 때 예수님은 단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가르침들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핍박하게 되었죠. 성경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위협하기 위해서 그 살기가 엄청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그 핍박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늘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길, 바로 그곳에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그곳에서 사울은 예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어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목소리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또 빛 한가운데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서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이고요. 자, 예수님의 음성이 그치고 이 강렬한 빛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사울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편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한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과 이방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고요. 그래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을 가득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했던 그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다의 풍랑을 뚫고 가기도 하고요.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에도 쉬지 않고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사울처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그렇게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전에 사울이 배웠고 알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울처럼 매우 특별한 경험, 아주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느껴야 하고 경험해야 할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당연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순간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매 순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 안에서 계속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여러분, 네, 사랑하는 하니까 이제 마무리 느낌이 딱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주셨어요.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잘 알면 좋겠습니다. 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복음이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 차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그렇게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못 날아가나요? 아니 제가 날아가는 걸 준비했는데 날아갔습니다. 네, 그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넘쳐 흘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김혜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 드릴 때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 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늘 우리 친구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사용하시고 특별히 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임받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0월 세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죠? 네, 그냥 모든 걸 한 번 더 진하게 해주시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초등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날씨가 좀 덥죠? 아, 선생님 좀 더우니까 광고를 얼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4주간 종교개혁 기념주일 체육기를 진행합니다. 자, 우리 참여하신 친구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목사님과 함께 체육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안내는 6학년 2반입니다. 6학년 2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이번 주 예배 캠페인은 뭐죠? 예, 네, 기도 시간에는 눈을 뜨지 않아요입니다. 네. 네,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 캠페인 따라서 예배를 좀 더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기쁜 마음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등 예배 영상은 매주 월요일 5시에 공개됩니다. 우리 친구들 혹여나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월요일 5시에 공개되는 편집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